저는 엄마 아빠의 딸이에요. 아기야, 나 늙었어도 아기 짓을 지금 해도 채워져요. 왜? 늙어도 아기는 아기거든. 엄마 아빠의. 계속 그러고 막 몸도 가렵고 막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 수치당할까봐 두려움. 여자라서. 그게 애기 마음이에요. 뱃속에서 너무 아들을 원했어. 대를 이을 아들. 엄마가. 그러니까 나가서 수치당할까봐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너 쓸모없는 여자라고 버림받을까봐 얼마나 두려운지 벌벌 떤 그 애기가 나왔는데, 그 약자가, 그 두려운 약자가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가해자도 뜨는 거야. 그러니까 막 수치가 뜨고, 그러니까 막 몸도 가렵고, 막 머리도 멍해지고, 그 수치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바보가 됐다, 바보가 돼요. 가해자 수치 올라오면. 아니면 막 너무 두려운 거야.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애가 됐다가 걔를 확 버리고 가해자가 돼서, 막 수치 주는 가해자가 돼서 멍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아기를 인정해야 돼. 자, 아기 마음이 납니다. 아기 마음이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엄마가. 엄마가. 나를 버릴까봐. 나를 버릴까봐. 싫어할까봐. 싫어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자, 아기 마음 인정됩니까? 나라고 느껴져요? 안 되지.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옛날에는 왜 그 애기 짓을 또 용납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너무 버리고 살고 어릴 때부터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철 들어서 부모 시키는 거 하고 이렇게 살아서 아기가 인정이 안 돼. 동생들 줄줄이 있고 할 때 뭐 언제 애기 노릇 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아기가 나. 아기가 납니다. 엄마의 사랑에, 엄마의 사랑에 집착하는, 집착하는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사랑받고 싶은 아기 마음은 느껴져요. 그거는 자 이야기 나와. 너가 바로미터야. 자 눈을 보고 사랑받고 싶어야 할 때 어떤 마음 올라오는지 보세요. 자 해봐. 사랑 좀 주세요. 수치가 올라오죠. 거부감. 그치? 너무 거부감이 올라와. 들어가, 들어가.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그 여자 마음. 근데 사실은 그게 또 그 여자지만 아기지, 그치? 그 엄마 사랑 좀 주세요 하는 그 아기 마음을 너무 수치스럽다고 버려서, 너무 두렵다고 버려서 그 아기 마음을 보면 거부감이 올라와. 거부감이 올라오면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받지 못한. 사랑받지 못한. 버림받은. 버림받은. 아기의 아픔이 납니다. 아기의 아픔이 납니다. 미움받고. 미움받고. 수치당하고, 수치당하고, 버림받은, 버림받은 아픈 아기 마음이 납니다. 아픈 아기 마음이 납니다. 딸로, 딸로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귀여운 아기로, 귀여운 아기로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 엄마 아빠 앞에서 한없이 응석 부리고, 한없이 응석 부리고 의존하고, 의존하고 귀여움 떠는, 귀여움 떠는 아기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기가 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아기로, 부모님의 아기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버림받은 내 아기 마음이, 내 아기 마음이 아파요, 아파요.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나 좀 인정해달라고, 나 좀 인정해달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고아처럼, 고아처럼
외로운 마음으로 살아온. 외로운 마음으로 살아온. 아파요. 아파요. 보호받지 못한. 보호받지 못한. 아기의 아픈 마음이 납니다. 아기의 아픈 마음이 납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인정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사랑해달라고. 사랑해달라고. 말하지 못한. 말하지 못한. 아픈 아기가 납니다. 아픈 아기가 납니다. 아픈 아기를. 아픈 아기를. 사랑받지 못했다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냉정하게 버리고 살았습니다. 냉정하게 버리고 살았습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은. 마음은. 아기로 살았습니다. 아기로 살았습니다. 이 아픔을 보는 것이. 이 아픔을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사랑과 인정에. 사랑과 인정에. 집착하고 살았습니다. 집착하고 살았습니다. 사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돈과. 돈과. 남자의. 남자의. 인정에. 인정에. 집착하고 살았습니다. 집착하고 살았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돈으로. 돈으로. 남자로. 남자로.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허무하고. 허무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내 아기의 아픔을. 내 아기의 아픔을. 사랑받고 싶은 아기 마음을. 사랑받고 싶은 아기 마음을. 허용하지 못해서. 허용하지 못해서. 재미없었습니다. 재미없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아기가. 아기가.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아빠에게. 아빠에게. 아기로. 아기로. 사랑받고. 사랑받고. 여자로. 여자로. 인정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접니다. 접니다. 너무 사랑받고 싶고. 너무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이해받고 싶은. 아기가. 아기가. 접니다. 접니다. 이 아기를 인정하지 않아. 이 아기를 인정하지 않아. 내 인생에. 내 인생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힘들고. 힘들고. 애쓰면서. 애쓰면서. 책임만 있었습니다. 애를 많이 썼습니다. 책임지고. 책임지고. 애쓰면서. 애쓰면서. 사랑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평생 노력해서. 평생 노력해서. 가해자로 살아서.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사랑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아기가. 아기가. 귀여운 아기가. 귀여운 아기가.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아기 되어서. 아기 되어서.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남은 여생을. 남은 여생을. 아기 마음으로. 아기 마음으로. 사랑받겠습니다. 사랑받겠습니다.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잘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잘하라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아기 되겠습니다. 아기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내 인생에. 나에게 와준. 나에게 와준. 사랑 주고 가겠습니다. 사랑 주고 가겠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아기 마음이. 아기 마음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가해한. 가해한. 가해자 수치가. 가해자 수치가.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그 마음을 들키면. 그 마음을 들키면.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협박한. 나를 협박한. 가해자 두려움이. 가해자 두려움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은 무조건 아기예요. 여자래도 아기고 남자래도 아기고 어른은
결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올리질 않아. 그렇다고 사랑 주고 싶은 마음을 올리지도 않아. 그냥 살아. 근데 벌써 마음이 올라올 때 여러분 그게 다 아기가 올라온 거예요. 애기 마음. 특히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무조건 애기야. 여자는 주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 올라오고 남자는 인정받고 싶다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그 사랑받고 싶은 아기가 올라올 때 그 아기를 순순히 허용을 못하고 어릴 때부터 그 마음 하면 쓸모없고 짐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짐덩어리가 아니라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아기가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귀여워해요. 이렇게 하고 막 아 이쁘다 이렇게 하고 짝짝꿍하고 하니까 귀여운데 그걸 안 해준 거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사랑은 못 받고 애는 썼는데 그냥 애 어른을 한 거지. 그러니까 아기가 엄청 크게 있는데 그 아기 되는 게 이제 수치스러워서 공격하면서 인정을 못 하는데 아기 마음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막 응석 부리고 이게 아기라고 생각하니까 수치가 올라오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보여질 때 올라올 때 그게 아기거든. 그래서 왜 그 탤런트 김혜자 씨 같은 경우 보면 아기 같잖아. 어, 얘 그랬다 얘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애기가 말하거든. 근데 어디 부분이 수치스럽고 무시하고 이게 아니라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받고 싶은 애기를 인정할 때 사랑받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못 써서 평생 책임은 지고 할 건 다 했는데 사랑을 내가 못 받은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풀어야 돼. 가해자 푸는데 뭐 죽일 거야 이런 거 풀지 말고 일단 딱 엄마 사랑받고 싶어하고 집착을 써주세요. 거부감이 너무 올라올까 그러면 이쪽에서 부른 수치스러워. 자기 모습이니까 그렇죠. 거부감 충분히 느껴주고 그거 많이 풀고 그걸 보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아 저렇게 귀엽구나. 내가 저걸 못하고 살았구나. 귀엽게 보일 때가 와요. 그럼 내가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하는 거야. 그때는 아기가 되셔야 돼요. 나이 다 버려야 돼. 그냥 마음이잖아 우리는 다. 마음으로 애기랑 놀 때 어떻게 아이고 할머니 사랑해줘 이러잖아 손주한테요. 그렇게 하듯이 하는 거야. 나 사랑 좀 해줘 엄마 막 이렇게 하고 장난치고 해서 그걸 충분히 해서 그 마음을 많이 쓰면 처음엔 수치 나가다 좀 이따 수당도 수치 나갈까봐 두려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받고 싶은 아기가 느껴져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이제 수치랑 수당도가 뚝 떨어져. 얘가 지금 얘를 누르고 있는 게 수치랑 수당두거든. 근데 이 마음을 자꾸 인정하면서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해. 막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수치하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막 가해자가 나가지만 좀 이따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훨씬 덜해지죠. 그래서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 아기를 그게 인정해주는 거거든. 그 아기 마음을. 그래서 그게 인정을 받으면 두려움도 뚝 떨어지고 수치 에너지도 뚝 떨어져.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와서는 푸시고 집에서는 거울을 보세요. 사랑해 이렇게도 해주고 사랑을 계속 표현하는 엄마 나 사랑받고 싶어 되게 살기로 딱 참으면서 어른인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한시도 편할 적이 없어. 근심 걱정은 딱 하나야. 내 속에 그 아기 들킬까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 열등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아기 그 여자도 그 아기 그 아기예요. 그래서 아기 인정하면 또 여자도 인정이 되는데 여자도 얼마나 인정하나 봅시다. 여자가 납니다. 여자가 납니다. 버림받은. 아픈 여자가 납니다. 아픈 여자가 납니다. 사랑받은. 귀한 여자가 납니다. 귀한 여자가 납니다. 여자가 납니다. 여자가 납니다. 자, 여자 마음 인정됩니까? 나갔죠? 네. 그래도 조금 그 인정이 돼. 남자가 납니다. 납니다. 남자가 더 가있죠? 평생 비율로 치자면 남자가 높아요. 높지. 평생 남자 마음을 더 많이 썼어. 근데 애기 마음을 안 썼어. 애기를 인정하면 남자, 여자 다 귀여워요. 그래서 그 애기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자유로워. 왜냐면 항상 어른들이 특히 연세 드신 분이 두려워 수치당할까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두려워. 나이값도 못하겠죠. 나이값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게 제일 그렇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두렵고 수치도 많이 올라와. 내가 지금 나이 들었으니까 이래야지. 분별심으로. 그래서 그 아기 인정하는 게 관건이지. 자, 다시 아기가 납니다. 사랑받고 싶은 아기가 납니다. 조금 인정됩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조금 인정되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 많이 붙으면 그러니까 그냥 애기 자체인 분들이랑 붙으면 그냥 집착을 막 쓸 거예요. 그럼 거부감 느끼고 좀 두려움 느끼다가
같이 써. 조금 있다. 야, 나도 사랑해줘 봐. 나지. 막 이러면서 같이 요거를 쓰다 보면은 요게 내려가요. 그래서 아기들을 키울 때 본인이 아기를 버렸기 때문에 자식들이 아기 인정이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아기 짓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애들이 아기 짓 할 때. 귀찮다, 힘들다. 그러니까 12분별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거. 가르치고. 예. 그러니까 내가 아기 짓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귀찮을까 봐 참았던 아기가 나한테 귀찮게 하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힘들어 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사랑 주는 걸 몰랐을 거야.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게 돼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받아야 되는데 아기 마음은 다 버리고 애쓰면서 사랑받겠다고 이렇게 살아온거지 애기들이. 그쵸?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엄마 엄마 엄마의 아기예요. 엄마의 아기예요. 아빠 아빠 아빠의 아기예요. 아빠의 아기예요. 엄청 사랑받고 싶은 엄청 사랑받고 싶은 아기예요. 아기예요.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할까봐 힘들게 할까봐 참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이제 참지 않을 거예요. 이제 참지 않을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우리 엄마 아빠의 아기입니다. 아기입니다. 이러니까 아기 인정 좀 되죠? 아기잖아. 내가 늙어도 아기지 엄마 아빠 앞에 가면.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통화할 때 꼭 이 얘기를 하셔야 돼. 엄마 나 엄마 앞에서 아기인 거 알죠? 나 아기야. 나 아빠한테도 아버지, 아빠, 나 아기야. 이렇게 늙었는데 나 이제 봤더니 아기였어. 우리 아기 이쁘다. 한 번만 해줘봐.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얘기 들으세요. 우리 아이들의 우리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엄마입니다. 인정되죠?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나를 지켜주는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손자 제일 이뻐하는 손자가 누구예요? 큰아들의 첫째. 큰아들 첫째. 할머니는 내가 알지. 할머니 무조건 큰아들의 큰아들 제일 사랑해. 그다음에 큰아들의 첫아들 따다른 다사.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입니다. 인정되죠? 네. 네. 손자입니다.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애기 마음, 여자 마음, 그리고 할머니 마음, 엄마 마음 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마음 인정할 때 동시에 자식 마음이 인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할머니 마음 인정할 때 손주 마음이 그냥 인정이 돼. 같은 하나니까. 여자 마음 인정할 때 남자 마음 인정되듯이. 이제까지 그 마음을 안 쓰고 살아서 지금 못 느꼈던 거거든. 근데 거울을 보면서 날마다 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마음으로 그걸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엄마 아빠의 딸이에요. 아기야 나 늙었어도 아버지 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러고 아기 짓을 지금 해도 채워져요. 왜? 늙어도 아기는 아기거든. 엄마 아빠의 그거는 나이가 상관이 없어. 10대 20대라고 해서 엄마 아빠의 자식이고 지금은 아니야 이기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실제 써줄 때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내가 네 애미란다 네 엄마란다 그러면 그거를 표현 안 할 때보다 할 때 더 마음으로 자각이 와. 내 아들 나는 엄마 아버지 엄마한테도 그거라고 거울 명상하고 여기 와서 풀면 그게 자각이 돼요. 자각이 되면 어떠냐면 행복해. 그냥 뭘 어떻게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엄마 마음 느끼면서 할 때 예전에 마음을 안 느끼고 의무적으로 내가 얘 아들 입히고 먹이고 이랬다면 지금은 그 마음을 느끼고 마음을 쓰면서 할 때 되게 행복해요.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돼. 예전에는 애들이 잘 자라고 나라에 충성하고 좋은 사람 되고 그래서 수치 안 당하고 그래야 나는 엄마 역할을 한 거야. 이렇게 느꼈는데 행복하진 않아요. 의무감만 있고. 근데 그냥 내가 엄마로 밥 해주고 옆에서 얘기 들어주고 이럴 때 그냥 가슴에 이렇게 행복감이 느껴지면서 그래 내가 엄마지. 얘가 내 아들이지? 너 잘했다. 엄마 안에 그냥 그 마음을 느끼면 이미 그냥 나를 인정하게 되고 거기서 행복한 거야. 근데 그걸 못 느끼니까 마음을 안 느끼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그냥 가해자만 올라오고 의무감으로 이거 못하면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엄마 역할 못했다고. 딸로를 못했다고 가갖고 엄마 아빠한테 딸로도 달라고 하니까 그게 의무감으로 하고 나를 애쓰고 재미가 없고 재미있으려면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느끼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애기 짓을 해버리세요. 그래서 만약에 수치당하잖아. 어머 얘 왜 안 하던 짓을 해. 늘 그네가 막 이제 부모가 이래도 그때 그걸 느껴줘. 그냥 그 굴욕감 수치를. 가해자죠. 그쵸? 저게 내 마음이구나. 내가 그렇게 딸인 나를 인정 못 받는다고 수치 좋구나 하면서 딱 느끼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그게 인정되는 날 어떠냐면 엄마 아빠와 나 전부 다 행복한 거예요. 마음으로 소통이 돼서. 아셨죠? 그걸 합니다. 한번 애기 짓도 하고 엄마 아빠한테 놀라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엄마 아빠 글쎄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이래 가족들 다 모여줄 때 누가 우리 큰아들이 제일 큰 애 손자잖아요. 갔을 때 보통은 좋아갖고 제일 처음 만난 애 손자니까 누가 다 여행 보내줄게 그러셨어요. 그게 한 17명이 되죠. 지게 우리 또.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니까 돈을 준 거야. 그렇지. 근데 잡아. 그거 해야 돼. 아버지하고 딸들 사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분명히 머리로는 사랑하는데 표현을 안 해서 그 행복을 좀 느껴.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셔 부모님. 그러니까 가서 애기 짓을 한번 해야 돼. 아버지 나 애기야. 나 한 번도 애기 짓을 못해서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도 우리 아빠 보면 더 사랑받고 싶고 엄마한테도 그렇고 그 애기를 하나 쓰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뭐 아유 얘 왜 이러니 이럴 수도 있지만 의외로 되게 좋아하면서 저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안아줄 수도 있고 그렇거든. 그걸 한번 할 때 아버지가 굉장히 나는 해주실 것 같아. 준 사진 보고 야 니네 할아버지 도인지다 내가 이랬거든. 단순하고 애기 마음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그분도 행복하고 나도 뭔가 숙제가 내려가. 이렇게 꼭 물으세요. 아버지 내가 딸이라 서운했지만 나이 들고 보니까 딸이 좋지? 한마디만 해줘봐. 아들 못지않은 딸 맞지 유영이? 이렇게 해서 인정받으셔야 돼. 그 애기가. 그래야 자신 있게 내가 자식으로 나를 인정할 수 있거든. 첫 단추를 그렇게 해서 받아버리세요. 알겠죠? 그럼 해주실 거야. 그러면 그게 그냥 말 안 해도 그렇겠지랑 아버지 입으로 이렇게 듣는 거랑은 달라. 꼭 들으세요. 아셨죠? 다음에 부산 한번 가면 꼭. 그렇죠. 숙제예요, 숙제.